그다음에 경기도 하남의 지금 김성태 선수의 남자 결승 오늘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경기. 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김성태 선수 게임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오늘 완전 날랐답니다. 아 오늘 장난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결승전 이 해설은 저랑 그다음에 김은조 선수 그다음에 김장철 쌤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 두 선 정기웅 선수 그 4강전 경기는 네, 못 봤는데 예, 못 봤는데 일단 김성태 선수 오늘 아주 인상적인 멋있는 경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정기웅 선수도 네. 못지않게 아주 인상적인 경기를 재미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두 분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다 21세기 소속인 홍은기 선수랑 김광훈 선수랑 그러네요. 게임을 하고 올라왔네요. 그 21세기 네. 선수들이 서울 팀인데. 네. 둘 다 김성태 선수는 참고로 8강에서 홍기 선수를 만났네요. 8강에서. 8강. 4강에서는 박문수 선수랑 네. 했고요. 자, 오늘 포인트. 네. 첫 번째 정규웅 선수 쪽에서 볼 때 오늘 게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정규웅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앞으로 공격하는 거겠죠. 네. 아무 때나 그냥. 네. 그리고 김성태 선수가 그런 정기용 선수를 맞이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면 좋을까요? 네, 빠른 발을 이용해서 네. 그걸 예상을 하고 네.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게 다른 코트에 비해 유리 코트라 잘 안 튀겨서. 아 근데 더. 제가 쳐보니까 오늘 볼이 엄청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오히려 저게 옆에 흰 벽보다 훨씬 더 잘 나와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중계를 계속 해보면 네. 공이 뒤에서 확실히 죽더라고요. 바닥에서 네. 죽나 봐요. 뒤에서 확실히 죽는 네. 거 있어가지고. 네. 근데 앞벽 앞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공을 이렇게 흘리면은 뒤에서 공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떠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코트는 정규웅 선수한테 좀 더 유리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채팅창에 뭐 따로 올라온 거 있으면 봐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번에 그 이제 경규 선수랑 김성태 선수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이 선수가 이전에 지금 두 번을 만났습니다. 대회에서. 우리 네. 네. 근데 두 번 모두 정규웅 선수가 이겼거든요. 아,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김성태 선수가 지금 정말로 리벤지를 한번 하고 싶어서 지금 엄청 벼르고 있을 거라는. 제대로 잘 걸렸네요. 네. 김성태 선수 움직임이 좋아요. 네. 이거를 넷을 잡지 않고 치다가 실수를 하게 됐네요. 6-2. 점수가 꽤 벌어졌습니다. 꽤 벌어졌어. 지금 김성태 선수가 앞볼을 준비를 많이 잘하고 있어서 네네네. 정기용 선수가 계속 드롭을, 지금 뒤쪽으로만 보러 보내고 있죠. 드롭을 한 많이 못 놓고 있네요. 아까 정기용 선수 게임할 때 해설했었는데 예. 정기용 선수의 그 아무 때나 하는 드롭샷을 막기 위해서는 김성태 선수가 좀 빠른 반응을 통한 볼을 뒤로 세게 쳐야 됩니다. 네, 빠른 드라이브. 네네네. 빠른 드라이브를 앞으로 하기는 좀 이제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볼이 약해지면 이제 아무 때나 그냥 네. 막 그렇죠. 드롭을 하게 됩니다. 일단 힘이 빠지면 또 볼이 약해질 테니까 그때가 보비겠네요. 그렇죠. 이제 정규웅 선수는 이제 그런 작전을 쓸 겁니다. 힘을 빼놓고 볼 약해지면. 방금도 보니까 그 김성태 선수의 공이 김성태에서 겨우 공을 받아내니까 바로 드롭으로 네네. 네, 공격이 들어가는. 네. 정규웅 선수의 전략이죠. 네. 볼 약하죠. 이제 선택. 아, 이번에는 또 역으로. 네. 아, 또. 네. 자, 뭐 칠까요? 아! 아우 아우 새끼야. 김은조 선수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아쉬워서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 이거 노래 시절에 노래 주겠죠? 네 노래 좋습니다. 그 좁은 공간으로 치네요. 네. 넓은 공간 내면 두고
대단히 특이한 선수예요. 네. 아, 거기에서 들어. 세상에 없는 스쿼시. 오, 받았습니다. 오, 감각적인 크로스 드로우로 게임을 마무리합니다. 아, 네. 김성태 선수 두 번의 패배 이후에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듣던 대로 오늘 그 컨디션이 진짜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제 그 8강전에서 홍기 선수랑 네. 김성태 선수가 이제 치는데 그 1대, 세트 수가 1대1에서 3세트에서 네. 김성태 선수가 4대 0인가? 8대 5. 8대 5. 8대 5. 8대 5에서 그거를 잡았다. 네. 근데 정말 여기 보고 있는 모든 그 팬들이 네. 환호성과 박수를 아끼지 않은 네. 정말 멋있는 경기를. 오늘 재밌는 게임 많이 나왔다고 네. 여기 또 특히나 유리코트에서 재밌는 게임 많이 네, 재밌는 게임 많이 나왔어요. 네. 마지막에 김성태 선수가 포핸드 크로스를 네. 쳤는데 앞에서 크로스를 쳤는데 네네. 그게 거의 뒤쪽에서 니게 가까이 떨어지면서 네. 홍기 선수가 못 받았죠. 제가 그 김성태 선수 대회에서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 홍기 선수랑 게임을 치면서 두 번의 샤우팅을 했어요. 제가 이제 김성태 선수가 샤우팅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저도 네.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정말 내성적이고 조용한 선수인데 샤우팅을 두 번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게임의 분위기거든요. 네. 선수가 분위기를 탔다는 증거죠. 네, 정말. 자, 이거 게임 시작하기 전에 앞에 저거 팀보드 밑에 광고판이 좀 떨어졌는데요. 보수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 열리라는 정호섭 아나운서. 지금 정규용 선수가 체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워낙에 허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네네네. 표정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아마 무리가 온 것 같아요. 네. 허리가 아프면 네. 다리도 그렇지만 허리가 안 좋으면 네.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네. 근데 김성태 선수 얼굴에 뭐 자신감이 완전히 묻어나오는데요. 정규용 선수의 플레이가 체력을 바탕으로 한 앞뒤 공격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 본인이 체력이 없으면 공격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모든 선수가 다 그렇지만 정규용 선수는 특히 네. 네, 아, 잘 봤습니다. 로고. 아, 그렇죠. 저거 제가 전에 말했는데요. 정규용 선수가 저 백핸드 쪽에서 발리 칠 때는 90% 크로스닉입니다. 네, 크로스닉입니다. 닉이 아니더라도 크로스닉입니다. 직선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낫업 아닌가요? 아. 저도 낫업으로 봤는데 리더 리뷰. 네, 리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리더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번쩍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선생님 한번 보시고 다녀. 2전. 2전입니다. 2전. 네. 네. 한번 볼까요? 풀로. 자, 이 다음에 요걸 받고. 아우, 가려졌네요. 이건 렛 줘야 됩니다. 네, 렛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려져서. 가려서 안 보여. 가려서 안 보였어요.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줘 이거. 잠깐만요. 다른 화면으로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다른 화면 여기서 받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둘 바닥 튀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야, 나덤입니다, 나덤. 나덤. 야, 우리 이 각도에서 살렸네요, 리뷰를. 야, 카메라 여러 대에서. 아, 카메라 여러 대의 승리네요. 카메라 여러 대의 승리. 예. 네. 오늘 보람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보람이 있네요. 네. 반응 좋아요. 로브를 한번 쳐주는 게 좋은데.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오, 받았나요? 나답이죠, 네. 아, 오늘 뭐 하늘님도 도와주고. 오늘 김성태 선수의 날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김성태 선수. 근데 이제 지금. 그렇지만 이제 볼이 좀 짧기 때문에 네. 좀 볼 길이를 조절할 네, 필요가 맞습니다. 있어요. 김성태 선수가 아까 그 8강전에서 홍기 선수랑 칠 때도 그랬는데 네. 공이 그 게임 중반에 좀 짧아지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홍기 선수에게 리드를 많이 뺏기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하지만 여전히 힘은 좋네요. 네네 지금 스태미너가 제가 볼 때 체력적으로 보면 아마 김종태 매일 10kg를 매일 10kg를 달린다고 합니다. 네. 이 달리기만큼 오래 달리기만큼 지구력 늘리는데 네, 그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5km 달리기 좀 원래 하는데 요즘은 일주 한 번만 하고 있거든요. 파워복싱에 우리가 가서 예, 이제 한 달 됐어요. 아니 한 달 됐어요. 시작한 지 다시 게임 준비하면서 시작했는데 아직 허벅지에 무리가 가서 주 2회 정도는 해야 원래 도움이 되는데 주 그렇죠. 2회는 무리돼서 안 하고 참고 있어요. 네, 좀 더 참으세요. 네. 조금 더 참아야 돼. 아, 좋습니다. 와. 네, 카운터 드롭. 저 드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아주 살짝 힘 빼고 갖다 댄 거죠. 왜 점수 안 올라가? 아니. 스판 네가 해야 돼? 난 뭐 하, 내가 해주면 돼. 그래, 우리 매달 하던 건 했어. 두 선수가 아주 드롭이 너무 좋습니다. 네, 결승전에 가까울수록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네네. 힘이 빠지니까 힘 빼고 쳐서 그런가. 금방은 너무 떴네요. 그런 얘기를 아까 그 김성태 선수 4강전 때도 했는데 아, 네. 8강전에서 빡세게 치고 나니까 다시 4강전에도 공기가 길어진 거예요. 아, 이번은 아쉽게 다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운 안 됐어도 역습당했을 뿐. 저거 팀보드 밑에 보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아, 저게 계속 떨어져. 그러면 내비 주셔야 돼요. 아예 떼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밟으면은 좀 아예 채까지 안 가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이런 볼을 보스트로 쳐야 될까요? 금방은 제가 볼 때 좀 더 발리로 잘랐어야 될까요? 발리로. 그렇죠. 네. 발리로 네. 잘랐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뒤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백월 백월 옆병 맞고 나올 때 네. 그때 쳐야 됩니다. 네.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아, 나 배우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 백월. 백월. 네, 백월. 백월은 애들 주니어 꼬맹이들 안 알려줘도 하는 건데 꼬맹이들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백월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게 생각 자체가 안 나요. 백월이. 그러니까 늦었다 그러면 백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공이 나를 통과했다 그러면 백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스플릿 나요. 점프 얘기했잖아요. 네네. 스플릿 점프 하고 네. 발리나 네. 뭘로 한 발 쫓아갔는데 네네. 안 되면 그 다음 이제 스텝을 바꿔가면서 그때 네. 백월을 네. 딱 생각을 해야 되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데뷔를 보스트인지 백월로 칠 건지 네. 아니면 더 짧게 잡고 스플릿 점프 하고 그 다음 발 한 발 하나 쫓아가고 그럼 이때 이제 포기를 결정을. 하고 아니 앞으로 치는 걸 포기를 하고 뒷벽으로. 야 결정을 좀 빨리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뭘 칠지. 네네. 네. 자, 보수를 해도 또 떨어지는 건데 저거 저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지금 3세트 시작하자마자 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선수가 네. 보스트를 치고 네. 정중 선수가 저렇게 받을 거라는 걸 예측을 네.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체력이 조금 이제 떨어졌거나 아니면 이제 그 우승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해서 그렇구나. 둘 중에 하나 있죠. 우리 이제 볼 치실 때 내가 앞으로 공격할 때는 네. 항상 그 다음 동작이 돼야만이 앞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아, 금방 볼을 흘리고 치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네. 네. 너무 몸에 가까웠죠? 네. 네. 조금 자세를 낮춰서 준비했으면 칠 수 있었는데 너무 높은 자세에서 네네.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럴 거예요. 어렵지 않게 좀 떠올리는 볼이었는데 아 저거 저거는 모든 선수가 데뷔를 못 하더라고요. 정규 선수하고 한 선수 중에 저 볼을 받는 선수가 없었어요. 거의 힘들어. 네. 정규웅 선수도 보면은 게임 중에 앵글을 되게 리버스 앵글을 되게 많이 치는 특히나 포핸드 쪽에서 저거를 네. 꼭 게임 중에 두 개 이상은 네. 칩니다. 저거를 아, 그래서 정규웅 선수랑 할 때는 네. 서브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네. 옆벽부터 맞추는 네. 그런 서브나 아니면 그게 이제 제일 좋겠죠. 응? 본인은 옆벽부터 맞춰서 서브를 하네요. 굿샷.
지금 이제 스플릿 점프가 늦었기 때문에 속은 네. 겁니다. 미리 스플릿 점프 했으면 안 속았을 거예요. 아 이거 기다려야 돼요? 네. 뭘 미리 쳐야 돼요? 기다려야겠죠. 조금 더 네. 지금 뭐 조금 미리 치기엔 늦었기 때문에 네. 뒤로 와서 더 있다가 쳤으면 네, 네. 칠 수 있었는데 공간이 금방은 좀 충분히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빠져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이제 타이밍을 유리코트라 거리를 재는 거를 미스한 것 같아요. 금방 낫업 아니었나요? 네, 저도 낫업 같아요. 네, 저도 낫업으로 봤는데. 봤습니다. 김성 선수 안 쫓아간 네. 것 같기도 하고. 금방 저는 기다렸다가. 네. 아 이거. 이거는. 자 아까 럭키가 김성태 선수한테 하나 나왔듯이 이번에는 정규용 선수한테 나왔습니다. 3점 남았습니다. 네, 2점이라 막 금방 끝나요. 3점 남은 정규용이냐, 5점 남은 김성태냐. 네. 벽에 붙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받기 어렵죠. 아, 지금같이 네. 지금 약간 이제 운일 수도 있지만. 네. 드롭은 낮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벽에 붙이는 그렇죠, 네. 저도 벽에 붙이는 샷을 생각합니다. 네. 잘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래서 드롭 넣을 때 높이만 생각했는데 각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야 아~ 그래야 떨지 않고 드롭 샷을 합니다. 럭키 샷이 또 이번에 김성태 선수한테 하나 나왔네요. 잘 새겨 들으세요. 예. 드롭을 낮게 치는 것보다 벽에 붙인다. 와우! 아, 역전입니까? 김성태 선수 네네. 다시 재역전선 시키고 있습니다. 뭘 오픈한 거죠? 자리. 네, 자리가 서브 위치가 서브 어딘지. 아 지금 이게. 아. 김성태 선수. 이거.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야 리뷰하세요. 네. 뭐 어떤? 지금 나더 지금 나더비 된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방금 다시 한번. 자, 요거 다시 한번. 아, 이거 말. 요거 전입니다. 이전 거. 네, 이전입니다. 이전. 아, 이거 말. 자, 요 아닌데. 요거요. 자, 요거를 쳤을 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원바운드. 아, 받은 거. 네, 원바운드. 받은 것 같은데. 네, 원바운드. 네. 자, 세븐홀. 어차피. 와우, 자 이제 김성태 선수. 김성태 선수의 매치볼입니다. 네, 강한 크로스가 나왔죠. 네. 드디어 떨리는 순간이 왔네요. 와, 자 로브로 잘 걷어냈고요. 여기서 아웃입니다. 네. 아, 이것도 아, 이제 원입니다. 어? 또 해? 왜? 기회 두 번 밖에 안 해요? 미디어 리뷰 한번 해주시죠. 미디어 리뷰 앞에 예. 자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말고 풀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풀 화면 이 화면은 안 되고요. 네, 풀 화면 네 풀 화면으로 봐야 보입니다. 리뷰 두 번입니다. 네. 이 앞에 예, 여기서 이 앞에 하죠. 아오 아웃. 리뷰 없어. 아웃입니다. 자, 김성태 선수는 이제 리뷰 기회 없습니다.
자, 김성태 선수의 새로운 오늘 스타 탄생입니다. 저거는 니게 꽂힌 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오늘 저 샷이 지금 결승전에만 3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하늘이 도와주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웅 선수가 이제 저렇게 갈 때 네. 발리로 네. 먼저 끊었으면 네. 왜냐면 저 정도 높이로 저 길이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네. 쭉 뻗어갖고 했어야 됩니다. 저기 뒤에 단상 있던데 단상 쓰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챔피언의 소감은 나중에 그 앞에서 하기로 하고요. 저희는 오늘 엔딩을 여기서 아니야 엔딩은 아니고 일단 그 시상식은 보여줄 거니까 아 시상식 장면 네. 또 네, 시상식 중계가 있군요 거니까, 오늘 예, 시상식 기다려주세요. 아 오늘 시상식 중계는 네,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죠. 네. 뭔가 실수가 생길지 몰라요. 네. 저희는 항상 처음 네. 뭔가 실수가 생기거든요. 자 지금까지 중계 함께해주신 김장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들어주세요.